경제부 정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, 지금 네. 김우식 특파원 방금 마지막 문장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짓는 걸 벌써 검토를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 가전 공장이고요. 네. 기아차는 지난 9월에 그 승용차 공장을 세웠습니다. 이렇게 우리 업체들이 멕시코에 이렇게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일단 인건비가 미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네. 나프타, 즉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은 관세 없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가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걸 무효화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민감한 정권 교체기에 뭐 앞장서서 밉보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우회 전략으로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봐야 되겠다 네, 이런 네. 수준인 모양이네요. 자, 미국 이렇죠. 또 그 전에 리포트 나갔습니다만은 앞서서 중국이 우리 화장품에 대해서 네.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다. 우리 화장품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잘 나가던 품목이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중국이 이제는 우리 화장품까지 손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. 말씀하셨지만 네. 한국 화장품 수출의 약 40%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일단 업체들은 뭐 통상하던 그런 위생검사를 좀 빡빡하게 하는 거지 당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속내를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떤 화장품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네. 이 부분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저 이미 중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거를 뭐 내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다 보면은 결국 화장품도 보복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미국 이렇죠. 중국 이렇죠.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가요? 네. 지금 우리 수출국의 1, 2위가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 두 군데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네. 겁니다. 강대국을 좀 맞상대하기에 버거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부 혼란 때문에 이 통상 문제를 누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할지 그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. 리더십이 정신을 차려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. 걱정입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